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숨겨진 영웅 시리즈 87번째 히스기야의 보발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발꾼은 루즈라고 한 히브리어인데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소식을 가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보발꾼이 뭐가 그렇게 영웅이냐?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멈춰집니다. 이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의 삶의 행동이 야 이렇게 참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충성되다,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소식 전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만은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식 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입니다. 선왕을 4명, 3명 이렇게 따질 때 꼭 들어가는 히스기야 왕은 참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가 실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비해서 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이 다 가려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면 그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너무 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보다 못된 왕이 있을까 싶을 만큼 못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못된 왕이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때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므낫세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 한번 역대하 28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오늘 보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가지고 산당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 예배 장소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나중에 가면 잡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산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산당을 히스기야는 다 없애버리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우상 숭배의 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왕자인 거예요. 왕이다 보니까 그 씨를 이제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 몰렉 신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귀하고 아끼는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몰렉 신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뭐 이런 이제 종교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드린 거예요. 한 명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식들이 몇 명을 드렸는지를 모르겠는데 자식들을 드립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랑 같이 자라고 있던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 가운데 어느 날 한 명이 불살라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버지가 눈빛이 이상하면 벌써 뭔가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을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다. 이런 작용 반작용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그게 반작용된 거죠. 절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누가 왕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그것도 우상에게 바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됐던 게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것이죠.
아버지가 언제 불살라 죽일지 모른다는 그 공포로 살아가는 자식의 심정을 우리는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 맞고 뭐 폭력당하는 그런 부모들은 있지만,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부모들은 있지만 불살라 죽이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아의 아버지는 자식을 불살라 제단에 바치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왕자다 보니까 많은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은 과거를 탐색합니다. 과거를 쭉 탐색했어요.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과거를 탐색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왕자면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는 역사를 알아야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한 것이고 생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어떤 판단을 했을 때의 결과를 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히스기야는 그 과거를 쫙 돌아보니까 다윗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이 흥황했구나, 번성했구나. 그리고 그 번성의 축복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구나.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면서 이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구나. 그리고서 역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 나라의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왕이 불살라 바칠 때는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언제부터 그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쇄하는 거예요. 다 파쇄하는 거예요. 다 파쇄하고 성전을 그동안 방치되고 허물어져가고 부서져가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을 다 멸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풍요로운 아세라 신 또 풍년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겼었는데 그걸 제거합니다. 다 부셔버리고 깨버리고 그래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봐라. 그러면 그런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놋뱀마저도 제거시켜버립니다. 다 깨버리고 누수단 그냥 놋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본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본질이 뭐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뭐냐? 일반인 같으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놋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없앨 수 없죠. 그런데 깨버려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깨버리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정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으로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주셔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민 겁니까? 히스기야의 결단이 그렇게 맞는 겁니까? 히스기야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원하는 바는 늘 갔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을 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 살아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었는데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기 시작합니다.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근본이 어딜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이 어디부터 시작인가? 그리고 쫙 거슬러 가보니까 출애굽 때의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요즘으로 치면 크리스천과 넌크리스천을 나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해 내신 것이 유월절이구나. 왜 분리해 내셨나?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새해처럼 매년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것을, 이 큰 기념일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역대하 3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고 에브라임 그러기만 해도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야 너네들 하나님께서 세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너네가 세운 그 단에 세운 그 송아지 우상은 그 하나님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와라.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지금 서신을 써서 전령들에게 보내는데 그 전령들 이야기예요. 오늘 그 전령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망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히려 다른 정복국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바알과 아사라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가거든요.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지금 다 망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정말 괴팍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수백 년 동안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왕의 심장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나라였다. 저 유브라데 강가부터 저 애굽 변방까지 거기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 지금 다른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아주 당찬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보발꾼들이 이제 왕의 서신을 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역대하 3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이에요. 각 성읍.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방 붙여놓고 온 것이 아니라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다니는 거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붙여놓고 왕이 그러는데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지킨다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 오시랍니다. 그러고 떠나면 무슨 욕을 하겠어요. 무슨 비난을 받겠어요. 무슨 조롱을 받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야.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낼 때 유대도 지금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고 그 더러워진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확확 바뀝니까? 지금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편다고 해서 갑자기 확확 바뀝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몸에 익은 것을 사람은 바꾸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적인 개혁은 이게 변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몰렉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와께 전심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유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가 안 됐을 때. 근데 지금 왕이라고 해서 이게 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근데 결국 유대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 므낫세가 퍼뜨린 죄악 때문에 유대가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안 바뀌어. 자기는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전령을 보낼 때는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대변해 주고 내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올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령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일단 히스기야와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 할지라도 누수단 깨버려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용어를 바꿔야 돼요. 자꾸 거룩한 성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예배처소예요. 예배처예요. 진짜 성전은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곳도 여기입니다. 이 내면을 다 금칠해야 돼요. 백향목으로 다 덮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참 울컥하고 야,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가 비난과 조롱은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누구 애들로부터 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 이게 평생 간다고. 아,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니네는 안 망할 것 같냐? 막 그러면서 여기는 뭐 주워 먹으러 왔냐? 막 그러면서 별 조롱 섞인 말을 다 하는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굴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이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다닌 이 보발꾼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발꾼들은 그냥 그야말로 소식 전하는 자예요. 편지 전해주고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롱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멸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 전해주는 걸로 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지금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게 하려고 하니 그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세 대 마을 돌아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이렇게 조금 마음의 그런 치명상을 입으면 그만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뭐 왕의 명령을 안 전달한 것도 아니고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았다면 야 너는 이 지역, 너는 이 지역, 너는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고서 일이 분담이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어야 하는 거죠. 많은 동네를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이 예배처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은 이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막 자꾸 가중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막. 계속 쓸고 닦고 뭐 소독하고 다니고 막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끝이 없지? 그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이야. 그래서 복이야.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해놓고 끝나면 내 상급도 끝나잖아. 근데 끝없이 내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할렐루야.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시각을 바꾸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때 잠깐 일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어때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빼앗는 자의 것.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얼마든지 내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다 내 기업이에요. 내 상급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이거 누가 말려요? 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아요? 생각만 바꾸면.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에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다시 소식을 다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수고한 거에 비해서 열매는 많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많이 왔대요? 조금 왔대요? 조금 왔대요. 조금 왔대요.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돌아온 탕자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들이 누굴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누구길래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이라도 왔을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7천 용사의 후예들이 아닐까? 그 믿음의 유산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리고 나 가야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야지. 그러고 왔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들이 왔을 때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히스기야도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 게 얼마나 기쁜지를 그냥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거룩한 어떤 씻고 어떤 예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막 즐겁고. 그때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지금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 이 본질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예식에 지금 참석했는데 하나님, 저들이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알겠다. 그리고 나서 엄청 큰 기쁨의 파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 성전에 생겨지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미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유월절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데가 거의 없어요. 사람은 항상 아버지께 상처만 줘.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산을 넘는다는 게 뭐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복음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발걸음. 그가 가는 인생 행로는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보발꾼들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가는 곳곳마다 다 그런 조롱을 당해야 될 때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듣지 조롱하는 사람, 누군가 비웃는 사람의 말을 누가 청중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통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길을 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전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뭐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과 비난에 내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거북살스럽고 다시는 듣기 싫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내성이 생겨서
그까이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조롱해라. 니들이 조롱할수록 나는 상급 쌓인다. 여러분 이 보발꾼들에게 조롱이 없었다면 이게 상급이 되겠습니까? 이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제대로 섬겨 나가려고 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을 겁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눈에 가시해요.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되나. 그런데 그런 거에 뭐 개의합니까? 우리가 내 눈에 볼 때는 당신이 불쌍합니다. 어정쩡하게 믿고 있는 거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치시는 단계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죠. 사람들의 반대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열심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셨대요.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 죽이고 못 살아서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쫙 모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런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지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발꾼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마음을 담고 일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이 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